자, 1월 6일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원은 다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요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6일은 뭐라고 하면 돼요? January 6th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서수로 가야 돼요. 6th. 6th.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The 6th of January.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요,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2021년 1월 6일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2021년을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January 6th, 202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이렇게도 되죠? The 6th of January, 2021.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일이 더 붙어 있네요. 그럼 수요일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그거 앞에다가 Wednesday를 붙여서 Wednesday, January 6th, 202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겠죠? Wednesday, the 6th of January 2021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writing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January를 간단하게 우리가 JAN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딴 거죠. 그쵸? 세 레터를 딴 겁니다.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02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도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January를 그냥 0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걸 06, 달,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연도를 집어넣죠. 암기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21할수 있고요. 아니면 2021 해도 좋습니다. 요거는요, 1945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945. 두 자리씩 나누어준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세요. 1986라고 하시면 되겠죠? 역시 두 자리씩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축약할 때 아까 전에 January를요, 앞에 있는 JAN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쓸때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세 글자 있죠? 요거만 쭉 한번 보시면요,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Monday, Tuesday, Wednesday 쭉 가서 Sunday까지 있죠? 이걸 축약형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 글자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예외사항이 있죠? Tuesday 같은 경우 TUES까지 붙이네요. 자, Thursday 역시 THURS까지 붙이네요. 나머지는 그냥 앞에 있는 이니셜 세 가지를 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In December 2018, a local resident shared an image of a new structure at the SpaceX site. In December 2018 나왔죠? 요건 2018, 2018둘다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자, 분명히 작은 개념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December가 어때요? 2018년에 들어가는 것이죠? 큰 개념이 되니까 December서부터 가게 됩니다. A local resident.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역 주민이 shared an image. 이미지를 쉐어했습니다. Of a new structure at the SpaceX site. SpaceX 사이트에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 있죠? 이것을 이미지를 쉐어했습니다. In December 2018, a local resident shared an image of a new structure at the SpaceX site. On December 16th, 1985. December 31st, 1999. December 31st, 1999. On the 4th of January 2012. On the 4th of January 2012. 2021년 9월 5일 일요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순서를 봤을 때는 작은 거를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작은 개념인 일요일이 앞으로 가니까 Sunday가 먼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은 뭐예요? September 5th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21. 아니면 202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Sunday, September 5th, 2021. 자, 그리고 요것을요, 적을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nday 앞에 있는 세 가지 글자, SUN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September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 글자에서 SEP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5라고 집어넣고, 그 다음 202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요,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Sunday 집어넣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요, 9월 말 그대로 September는 9월이잖아요. 09 집어넣고요, 05 일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021 대신에 21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날짜와 연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것을 글로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과 그 다음에 요일을 앞에 있는 이니셜, 특히 세 글자를 따서, 특히 세 글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따서 January 같은 경우는 JAN, February 같은 경우는 FEB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월화 수목금토일 있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거기에서 Tuesday하고 Thursday만 빼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세 글자만 가지고 축약하면 됩니다. Tuesday는 T-U-E-S, 그 다음에 Thursday는 T-H-U-R-S. 기억나시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